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홍경호입니다. 총선부터 영수회담까지 떠들썩했던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5분간 첫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의료개혁 방향에만 공감대를 이루고 나머지엔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통에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 의료개혁에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이죠.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오늘 확정됩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